다들 하고 있는 메인스트림 연구가 아니라 야 이거는 기초과학 연구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과학은 맞는 거야. 이게 이건 완전 미래 기술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그냥 이런 의심도 받았어요. 굉장히 기쁜 건 이제 20년이 지나서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플라잉카, 그러니까 도심 항공 모빌티를 정말 만드는구나. 우버에서도 만드는구나. 이게 정말로 두바이나 뉴욕의 상공을 이제 택시, 에어택시로 날아다니게 됐구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본 거고, 어떻게 하면은 원가를 더 낮춰서 실제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매스 프로덕션으로 만들 네네. 거냐, 대량 생산할 거냐로 왔으니까 과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미래를 맞춘 걸까? 이게 과연 정말 예측일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이게 정말 이렇게 정말 말하던 대로 왔을까? 3프로TV 스페셜 장동선 박사와 함께 미래를 읽다 첫 번째 시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프로고요. 저는 2프로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미래를 그냥 단순히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미래가 만들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실 우리 장동선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동선입니다. 네, 오늘 강의의 내용이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라고 네. 해서 저는 아주 기대가 큽니다. 요걸 들으면 네. 이제 로또 번호도 대충은 다 잡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아니면 어디가 오를지 뭐 이런 것도 다 나오. 제가 알고 싶은 거긴 한데요. 아직 그 레벨까지는 못 가서 이게 지나친 기대를 들여서는 안 될 것 같고 그 과학자로서 네. 한 20년 정도 미래를 정말 만드는 연구소에서 있었던 경험에서 이들은 어떻게 증강현실이나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나 예. 이러한 것들을 20년 전부터 연구해왔나 이런 좀 그 백그라운드 이야기가 재밌으실 것 같아서 네. 그 이야기로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미래에 예측 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일어나나 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저의 조그만 경험에 비추어서 이걸 이제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어떻게 하는지 네. 말씀드리고자 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뭐 장동선 박사님 워낙 또 미래에서 많이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 간단하게만 좀 우리 이 박사님이래 우리 저 이프로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장동선 박사님. 장 박사님은 미래를 예측하는 직업을 가진 과학자예요. 직업 자체 미래 예측입니까? 그러니까 막 점성술사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네. 미래를 예측하는 건 저도 할 수 있고 점성술사도 할 수 있고 네. 정프로도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그 예측한 미래가 실제로 구현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것이 걸림돌인지 이런 걸 분석하려면 네.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치, 독실한 신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네. 거예요. 그 원래 뭘 공부하셨던 거예요, 우리 박사님? 저의 전공 분야는 20년간 뇌과학을 공부했고요. 뇌과학. 그다음에 이제 뇌가 뭐냐 물어보면 많은 과학자들, 뇌과학자들이 뇌는 프리딕션 머신이다. 미래 예측 머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뇌가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한 이유는 하나거든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쓰나미가 몰려온 다음에 왔네 이러면 이미 죽은 거고 네. 내가 쓰나미가 오는 거를 최대한 빨리 예측할 수 있으면 내가 살아남을 확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진화를 했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그렇다면 뇌는 이러한 예측을 어떻게 할까?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다 저장할 수 없으니까 과거의 데이터에서 패턴을 보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학습하는 게 코어거든요. 근데 그 메커니즘을 잘 보니까 사실은 모든 예측을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도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예측이라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과거의 트렌드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그렇게 하죠. 특정 네. 패턴들을 보고 그걸 아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미래를 빨리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는 유일한 근거는 과거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실. 그거 엔드 아니면 내 뇌피셜.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거는 가끔 가다가 말도 안 되게 대박이 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과학계에서 많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기회를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이게 누가 어디서 대박이 터질지 이게 정말 운으로 맞은 건지 투자에서? 투자뿐만 아니라 네. 뭐 기업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준비해야 될 영역이 많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미리 투자를 하고 미리 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놔야 이게 변하는 미래를 놓치지 않고 내가 갈 수 있을까? 그걸 알면 정말 뭐 최고죠 뭐 사실은. 그래서 그런 방법론들을 계속 고민해왔던 어떤 네?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거라서 조금 이렇게 하면 좋다 정도의 이제 그런 플로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고 방식의 뭐 순서, 루트 뭐 이런 것들. 네. 그런데 장 박사님이 네. 좀 우리말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분이 독일에서 태어난 분이래요. 독일에서 태어나셨어요? 독일에 건너가신 게 아니고? 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태어났고요. 아~ 그 외에 칸트가 철학자의 길을 다녔다고 네. 하던 하이델베르크에서 태어나서 독일하고 한국, 미국을 이제 오고 가면서 사실은 독일에서 보낸 시간이 한 18년 정도 되고요. 미국에서 2년 정도 보냈고 이제 막 40대 초반인데 이제 인생의 반 정도는 외국에서 보내고 한국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네. 그렇죠. 한국말을 배운 게요. 고등학교 때랑 군대 생활했던 그 기간이어서 아. 사실 그때 이제 한국말을 잘 못하면 항상 맞던 아 빡세게 아. 배우셨군. 네. 18년 네. 독일에서 네. 그렇습니다. 악스지엔 악센 맞습니다. 악센 네. 오 독일어 배우셨나봐요. 아, 제2외국어로. 예, 독일어는 우리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를 독일어로 선택한 학교가 되게 많아요. 네. 저도 아인츠바이, 트라이, 피어핀프 다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학교는 제2외국어가 독일어가 없었어요. 이게 랜덤으로 돌리다 중국어가 걸렸거든요. 아. 너무 어렵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문제가 왔는데 독일어로 막 조금 불평 불만 이런 걸 뭐 욕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써놨어요. 교무실 끌려가서 엄청나게 혼낸 게 저도 예측하지 못했던 게 중국어 선생님의 제2 전공이 독일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건 예측이 어렵습니다. 아 역시 또 맞으셨고 네. 그 뇌과학에도 참 다양한 분야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떤 분야를 특히나 더 열심히 공부하신 거예요? 제가 연구했던 분야는 사회인지 뇌과학이라고 해서 사회인지? 그러니까 사회라고 그러면 사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고 네, 네. 인지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그 알아보느냐, 인지하느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궁극적인 질문은 이거죠. 인간의 뇌가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정말 전문가인지 네, 네, 네. 어떻게 알까? 그러니까 분명히 신호들이 어딘가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말의 내용 안에 있을지 목소리에 있을지 몸짓에 있을지 표정에 있을지 이걸 데이터화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간이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를 연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네, 사회인지 뇌과학 안에 들어가고 네. 조금 더 걸쳐 있으면 이제 인간이 공간을 어떻게 탐험하는가 같은 영역도 예를 들어서 길을 어떻게 찾고 잃어버리고 또는 뭐 공간 건축을 할 때 어떤 공간이 있어야 더 창의적인 생각이 뭐 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을 연구하는 영역이라서 사회인지 뇌과학은 그러니까 인간을 연구하는 뇌과학 분야다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인문학이 같습니까? 아니면 약간 저 의학이나 이쪽이 같습니까? 주제 자체는 네. 사실 전통적으로는 사회학이나 인문 영역에서 다루던 주제죠. 근데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것을 데이터화해서 신호를 찾아야 그렇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과학적인 영역으로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왔는데요. 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제가 요즘 메타버스 얘기를 하고 미래 기술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인간을 가지고 데이터를 내려면 사람이 행동을 천번 만번 매번 똑같이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 행동을 하라고 천번 로봇처럼 똑같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뭐 악수를 하는 패턴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까? 그러면은 이걸 과학으로 연구하려면 데이터 포인트가 못해도 천 개 만 개는 필요한데 이 사람을 천번 만번 악수하라고 그러면 리얼한 악수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악수하는 그 패턴을 모션 캡처로 우리가 한번 리얼로 레코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바타로 가상현실에서 똑같은 그 액션을 보여주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이제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상현실과 모션 캡처 같은 요즘 이제 메타버스의 화두가 되는 방법을 사용을 한 거죠. 네. 왜냐하면 실제 인간은 프로그래밍 할 수 없으니까 네, 네, 네. 이 인간의 3D 모델 네. 아바타는 내가 마음대로 프로그래밍 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악수를 하는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서 성격을 측정하려면 네. 악수를 천 번쯤 시켜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얘도 천 번, 얘도 천 번, 얘도 천 번 해보면 각각의 독특한 악수 방법이 나올 것이고 뭐 성격도 차이도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0명의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그리고 이 모션 캡처 옷을 입고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이제 튀어나오죠. 그러면 저랑 실제로 악수를 합니다. 네. 그럼 그때 사실 정확하게 가자면 악력의 힘 뭐 이런 것까지 재야 되는데 일단은 그냥 비주얼로 시각적으로 전체 모션을 측정을 해요. 네. 그게 다 레코딩이 되는 거예요. 3D 모델로. 네. 한 번.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아바타에 입혀서 똑같은 모양의 아바타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긴 게 다 다르니까 다르죠. 예. 이 생긴 거와 다르게 악수만을 잡아내려면 똑같은 아바타가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1,000명, 10,000명한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이 사람의 리얼한 악수를 우리가 캡처를 해서 네. 아바타가 그 악수를 똑같이 행복하게 할 수 있게 하면 나중에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이 이 악수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를 우리가 평가하게 할 수도 있고 아. 또는 스캐너에 누워서 내가 누군가와랑 이제 온라인으로 인터랙션 해야 되는 게임 속 상황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악수와 또 다른 사람의 악수를 내가 어떻게 그 차이점을 내가 인지하는가 이런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악수한 사람의 악수를 그 타인들은 어떻게 인지하는가.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재밌던 연구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재밌다고 느꼈어요. 네. 이게 이제 보통 악수를 하거나 뭐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이거 우리 다 아는 인사법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뉴욕 할렘 같은 데서 흑인들은 Yo, what's up, dude? 이러면서 이제 주먹을 내민단 말이에요. 네. 이건 fist bump라고 주먹이 마주친 인사예요.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사를 해서 좀 알려졌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누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주먹을 갑자기 내밀면 뭐 하자는 거지? 이게 인사야 뭐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험하고 싶었던 건 이게 인사라는 것도 모르는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이 뇌가 이걸 어떻게 알아보고 인사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아, 또는 언제 얘가 나를 때리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이제 이 주먹을 내미는 속도나 각도나 이런 걸 다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제가 알고 싶었던 건 인사라는 걸 모르고도 뇌가 인사라는 걸 알게 해주는 요소가 뭘까 이런 거였는데 재밌는 건 코로나19가 이제 터지면서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널리 그렇죠? 통용되게는 악수가 됐죠. 이제 이거는 감염 위험이 더 크니까 이제 실제 악수보다 피스펌프를 많이 하게 돼서 이제 그때 보여주게 됐던 거는 문화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가 인사라는 걸 모르고 있어도 다른 사람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겠죠. 네, 까지 갔습니다. 그게 언어적인 것 때문에 가능한가요? 아니면 비언어적으로도 예를 들면 말 안 하고 주먹을 내밀어도 이게 인사구나라고 알아채나요? 비언어적으로도 압니다. 반응을 시켜보면 사람들이 인사로 생각하고 대응하더라는 말이죠. 그렇죠? 네. 똑같이 이렇게 딱 하면. 네네. 그리고 이게 이제 두 가지에 의해서 그 좌우가 되는데 하나는 바로 전 경험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바로 전에 누군가가 이렇게 막 펀치를 날리는 이런 영상이나 무비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그 직후에 누가 주먹을 내밀 때 이걸 때리는 거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의 데이터의 영향을 받으니까 바로 직전에. 네.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이제 바로 전 경험이 없고 그냥 주먹을 내밀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묘한 움직임의 차이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지킬 박사 앤 하이드라는 실험으로 이태리에서 했었는데 네. 누군가한테 돈을 뺏기 위해서 또는 나눠 가져서 더블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이나 아니면 나 혼자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똑같이 여기에 있는 뭔가를 잡아야 되는 동작을 하게 시켰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걸 이제 랜덤하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의 의도가 뭔지.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잡는 행위를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속으로 이기적인 행동을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 나눠서 같이 투자하려고 한 건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똑같이 잡는 행동에서 의도를 모른 상태에서 동작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 지킬 박사인 하이드처럼 생긴 건 똑같지만 어떤 때는 사람의 목숨을 구한 의사고 어떤 때는 사이코패스 살인자. 근데 생긴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만 보고 내가 이 차이를 알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흥미롭게도 알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압니다. 알아요. 그럼 네, 알아요. 그러니까 피자 한 판 있을 때 빨리 내가 먹어야지라고 들어갈 때 이 손 동작과 하나 해서 영진이 줘야지라고 해서 피자를 그 향해 가는 손은 분명히 손은 말을 하지 않지만 딱 보면 안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먹으려고 할 때는 좀 빠른가? 그렇죠. 빠를 것 같은데요. 이건 내가 먹는 거고. 진짜 미묘한 차이인데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건 영진이나 줄까? 그걸 사람들이 알아본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인간보다 이 차이를 인공지능이 훨씬 잘 구분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떠한 알고리즘까지도 이게 이 연구들이 더 진행이 됐냐면 공항 같은 데서 이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혹시 테러리스트일 수 있다. 수상한 사람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본인의 동작에서의 수상함, 어색함 같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알고리즘이 그 감지할 수 있는가 연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비언어적 신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내가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돌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챌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인공지능에게 알려주면 인간이 알아챌 수 있는 정도보다도 더 정교하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의 연구 분야를 이제 제가 그 석사 박사 과정을 하면서 했었던 연구 분야. 예전 같은 그냥 무슨 아주 베테랑 무슨 수사관 같은 사람이 CCTV 보다가 쟤 뭐야 이러면서 이제 잡아갖고 뭐 수사하고 물어보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AI가 보고 잡아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게 더 정확하다.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연구의 과정에서 베테랑 수사관들과 일반인들을 놓고 둘이 잡아내는 포인트의 차이를 실제로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차이는 무엇인가, 눈은 어디를 보고 어떠한 차이점을 인지하는가, 그걸 알아야 이제 이걸 또 프로그래밍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 질문으로 돌아가면 사회 인지 신경과학 그러니까 뭐 그 뇌과학의 세부 분야 중에 제가 했던 분야가 어떤 분야냐라고 한다면 방금처럼 이제 인간을 읽어내는 여러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였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부를 하셔서 지금까지는 어떤 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학교에 계시지는 않았던 거 같고. 지금 딱 보면은 네. 제가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이제 뭐 크게 예측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이게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면서도 보통은 이제 과학자들이 말 시키지 마. 나 이제 연구해야 돼. 코딩해야 돼라고 이제 보통은 자기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성격이 약간 정반대여서 뭔가 되게 재밌는 연구가 있다. 야, 이런 것도 가능해.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재밌지 않니?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사이언스 슬램이라고 하는 그 과학 경연 대회 여기에 이제 무대에 서게 됐는데 그게 이제 인생을 좀 바꿔 놨죠. 왜냐하면 이게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 금요일 저녁에 커다란 연주회 뭐 예술의 전당 같은 극장에 스테이지에 과학자 팀이 올라가는 거예요. 10명이. 그리고 10분씩 발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재밌었냐. 그리고 유익했냐. 내가 뭘 배웠냐. 이건 이제 막 사람들이 1점에서 10점까지 이렇게 막 점수를 올리면서 평가를 해요. 네. 관객 평가. 이걸 이제 슬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진짜 무슨 K-pop 스타 뭐 이런 오디션 비슷한 포맷이기도 한데 독일답다. 진짜 어떻게 그런 걸 하냐. 오디션을 과학 이야기로 해보래. 네, 저도 황당했어요. 금요일 저녁에 맥주 하나 들고 그 극장에 앉아가지고 그 과학 이야기를 들어요. 네, 과학자들의 배틀을 보는 거예요. 그게 재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거기 갔다가 뭐 이런 데가 다 있냐라고 했는데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에 거의 80차례, 100차례 계속 무대에서다가 보니까 연구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 연구를 계속 이제 무대에서 이야기하는 역할 쪽으로 많이 갔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독일 전체 그 과학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사이언스 슬램 대회를 처음에는 대학교 레벨에서 하다가 시, 도, 지역 그래서 1년에 한번 12월에 진짜 독일 신기한 나라다. 전국에서 모여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몇백 명 중에 과학자 중에 이제 딱 그 예선전을 다 뚫고 올라와서 파이널 탑 8가 이제 동서남북에서 다 모이면은 막 TV도 오고 출판사도 오고 막 뉴스도 오고 해서 대회를 하는데 2014년도에 이제 그걸 우승을 하고요. 우승을 했다고요? 네, 독일에서 독일 전체 우승하고 2015년도에는 유럽 전체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때 이제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1차전부터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면 그때도 이야기를 바꿔 달라야겠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결승까지는 가고요. 이제 유럽 챔피언십이나 이제 다른 대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야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연구를 이제 두 개 정도를 해가지고 이게 첫 라운드랑 두 번째 라운드를 다르게 준비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과학자는 막 내가 연구를 막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몇 년 해가지고 결과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로도 재미있어야 되는 레퍼토리가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렇고 이제 그걸 2014년 15년을 하고 너무 재밌어서 이제 그때는 10분 포맷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번에 이제 좀 하드한 게 있어요. 3분 포맷. 이거는 독일 게 아니고 영국 거예요. 페임랩이라고 딱 3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해가지고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영국 페임랩 포맷도 독일 전체 우승하고 세계 대회 나가서 이제 탑 9까지 가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책도 내고 독일 방송에도 가고 막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걸 독일어와 영어로 네네 그래서 뭐 테드 익스 토크 이런 데도 나가고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 메인은 과학 연구였는데 과학 커뮤니케이터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그 일들을 좀 해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 한국에 오게 된 거죠. 아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기업들도 계시고 연구기관에 계시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짧게 짚어보면 연구를 되게 오랫동안 했죠. 왜냐하면 이게 딴 짓을 많이 하면 연구하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석사 박사까지는 이렇게 길게 하다가 나중에는 독일 국가기관에 가서
그 신경퇴행성 연구센터라고 해서 이제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거를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고 네. 그 예방할 수 있고 치료법을 찾는 그 연구소에서도 근무를 하다가 2017년도에 한국 들어와서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이제 미래기술 전략팀장, 미래 모빌리티 개발팀에서 처음에는 선행 UX 연구 이런 것들을 하다가 한 4년 좀 안 되게 대기업 생활을 하고 1년 반 전에 나와서 지금은 이제 1인 기업 유튜버 뭐 이제 강연자로서 궁금한 뇌 연구소라는 걸 만들고 이제 목표는 사람들이 미래 기술 어떤 과학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make people curious. 그게 이제 저희 궁금하게 만들어야 나의 답을 살 테니까. 그거보다 다른 과학자들도 찾아보고 이런 연구가 있다는 걸 알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궁금하지 않으면 그렇죠. 미래를 준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목적도 위즈덤 컬리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제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하고 궁금증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면 이걸 통해서 많은 걸 배워가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 이야기를 하러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연구소에서는 뭘 하셨다고요? 그거 거기서 했던 게 이제 그 사회인지 신경과학 연구였는데 그 연구소의 이름은 막스 플랑크 바이오 사이버네틱스 연구소였어요. 아, 어렵다 이름. 막스 플랑크 바이오 사이버네틱스. 그러니까 나눠서 이것도 얘기하면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기초과학 연구기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버드대, 시카고대랑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제일 많이 배출했고 물리화학 공부하는데 물리화학, 생물 뭐 이런 기초과학, 지구과학. 네, 저희도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 했죠.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고등학교 때 한 걸 그분들은 나이 먹어서도 하는. 그렇죠. 그래서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전신에서는 아인슈타인도 연구소장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저명한 분들이 뭐 우리가 다 이름 알만한 뭐 오토 한, 하이젠베르크, 막스 플랑크 뭐 이런 분들이 거쳐가셨던 연구소들이 있었고 그중에 이제 제가 있었던 연구소는 원래는 50년대에 막스 플랑크 생물학 연구소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생물학이라는 분야가 너무 세분화되면서 유전공학, 유전학, 뭐 생화학, 생물 물리학 다 막 세분화돼서 퍼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었던 연구소에 마지막 남았던 두 분야는 발생 생물학하고 사이버네틱스 두 개가 남았는데 발생 생물학은 어떻게 보면 생물학의 가장 기초죠. 어떻게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의 손가락이 다섯 개인가 생명이 생겨나는가를 연구하는 완전 이제 생물학의 코어 분야가 남았고 나머지는 완전 미래를 바라보는 사이버네틱스. 예를 들면 뭘 연구해요? 그러니까 사이버네틱스가 그리스어 키버르네테스에서 나와서 제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제어? 뇌가 몸을 어떻게 컨트롤하나 또는 뭐 여왕개미가 다른 개미들을 전체 집단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제어를 하나 또는 인간이 기계랑 연결이 되면은 내가 로봇하고 뇌와 뇌를 뭐 내 뇌를 로봇하고 연결하면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또는 드론을 띄웠을 때 이제 하나의 드론만 있는 게 아니라 만 대의 드론이 날아가면 이 중에 이제 그 드론들이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이 서브 드론을 또 컨트롤하는 드론이 있을 거고 그걸 또 인간이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어 이론 이게 이제 사이버네틱스인데 그래서 기계공학에서도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을 쓰기는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생물학적 사이버네틱스, 바이오 사이버네틱스라고 그래서 인간의 뇌와 뭐 동물 이런 생명체는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그걸 발견해서 우리가 제어하고 싶은 뭔가 다른 로봇이나 드론이나 이런 데 제어하는데 써먹으려고. 네, 그게 이제 사이버네틱스 연구소라서 초기에는 어떤 연구들을 했냐면은 막 초파리나 날아다니는 생물 박쥐 이런 애들한테 이제 막 그 터널 같은데 막 내가 빨리 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면은 얘네들이 정말로 왼쪽으로 날아가나 오른쪽으로 날아가나 그리고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 이제 비행기 파일럿들은 날아갈 때 갑자기 추락하게 되는 사건들 같은 경우는 어떠한 내가 시각적인 착각이 생겨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나 뭐 이런 걸 연구할 수 있는 쪽이었는데 이게 갈수록 이제 저희 연구소장님이 조금 더 이제 미래 기술 정말 SF 영화 나올 것 같은 기술들을 연구하고 싶어 하셨어요. 초파리는 지겹다. 초파리는 지겹다. 정말 지겹다. 그래서 난 쥐 초파리 너무 싫다. 네. 왜냐면 그 교수님의 이제 지도 교수님은 초파리 가지고 했는데 아 이게 진짜 짰거든요. 그리고 정말 하루 종일 현미경 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도 교수님이 그걸로 했으니까 본인이 초파리 다 잡아왔을 거 아니겠어요. 조교가. 초파리는 너무 싫다 이랬고 토할 것 같겠지. 네. 저도 해 봤는데 너무 그러니까 물론 중요한 연구지만 저 개인한테 적성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 연구소에서 어떤 것들을 했냐면 저희 그 연구소장님이 빌터프 교수님이 헬리콥터 파일럿 자격증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심이 담긴 거죠.
내가 헬리콥터 파일럿인데 조금 더 자주 타고 뭐 이 연구를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어떤 기초과학 연구를 붙일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거의 무슨 디즈니월드에 있는 놀이기구 같이 다 만들어놨어요. 그 안에. 연구소를? 연구소 안에. 네. 네. 그래서 연구소에 뭘 지었냐 하면 2004년에 사이버네옴이라는 거대한 그 최신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로봇 기술 다 들어가 있는 센터를 만드셨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헬리콥터 연구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로봇팔이 있으면 네. 이 로봇팔 위에 헬리콥터 파일럿이 앉는 거와 똑같은 시뮬레이터를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여기서 좀 설명을 하자면 헬리콥터 조종이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그 자전거 탈 줄 아시죠? 네. 자전거는 왼쪽 오른쪽으로 균형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헬리콥터는 3차원으로 XYZ로 균형을 잡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도 균형을 잡아야 되고 요렇게도 균형을 잡아야 되고 요렇게도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2D 스크린으로 모니터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좌우 상하 전후를 다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사실 배울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렇지, 시뮬레이터에서 그렇지. 배운 그렇지, 거랑 그렇지. 실제 헬리콥터를 나는 거랑 그렇지. 근데 헬리콥터는 위험하기도 하고 비싸니까 처음부터 진짜 헬리콥터에서 배울 수는 없고 그렇다고 2D 컴퓨터 화면으로 배우기에는 안 배워지고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공간에다 드론을 띄워서 이 드론에 내가 미니 레고 인간이 돼서 타고 있는 것처럼 이 드론의 속도와 힘과 모든 것들을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면 내가 저 로봇팔 위에 있는 요 조종관에 타고 있으면 마치 무슨 에반게리온이 로봇에 올라탄 것 같은 느낌으로 레고 인간처럼 조그만 드론에 타고 있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드론의 모든 힘과 속도가 내가 나한테 느껴지게 여기에서 다 그냥 직접 느껴지게 하면서 이거를 진짜 조종할 수 있는 거고 얘가 떨어지더라도 이제 로봇은 덜컥하면서 멈추니까 안전하게 시뮬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미래 기술을 연구했던 게 프로젝트 중에 하나. 네네네. 또 다른 프로젝트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이 그걸 해보셨어요? 로봇팔. 저 타봤어요. 저는 너무 좋았던 게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네. 롯데월드 모니터 요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정말 200대1인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는데 일주일에 12시간을 롯데월드에 새로 들어오는 모든 놀이기구를 다 이제 타보고 기니피그처럼 타보고 보고서 써야 되고 가가지고 딴 사람들이 타고 어떤 놀이기구를 좋아하나 이렇게 숨어서 다른 사람 관찰하고 보고서 쓰는 거고 새로운 게임기가 나와서 철권 막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러면 아침에 가가지고 내 일은 이만큼 코인을 받아와서 앉아가지고 끝판까지 다 깨는 거예요. 마지막 판까지 깨는데 얼마나 걸리나 재밌나 어렵나 난이도는 맞춰져 있나 옆에 사람들은 어떤 걸 하나 막 이거를 진짜 꿀보직이다 완전. 근데 이게 웃긴 게 그거를 처음 했을 때는 완전 꿀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일이 되니까 반년 정도 하니까 또 너무 하기 싫은 것도 참 인간의 마음이 간사한데 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거를 좋아했었던 고등학교 때로 이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석사 박사 때 했었던 것도 이게 마치 디즈니랜드처럼 가상현실 경험할 수 있고 게임 속 세계 경험할 수 있고 날아다닐 수 있고 심지어 전 세계 오피셜 포뮬라 1 F1 시뮬레이터도 네. 있었어요. 왜냐하면 포뮬러 1 드라이버들이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데 사고 그렇죠. 나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실험을 할 수 없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제어 기구들이 바뀌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연구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2000년대 초반에 이미 있었고 그때 이제 활용되던 기술들이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이제 뭐 상용화 시킨다. 페이스북 오큘러스 퀘스트 2나 뭐 이제 홀로렌즈 넥스트 모델 이런 것들로 나오고 있는 건데 그때 저랑 같이 연구하던 분들이 다 지금 이제 페이스북 메타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 가서 이런 연구들을 하고 계세요. 가상현실을 만들어야 실제로 안 하고 싼 값에 혹은 덜 위험하게 실험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 저희는 실험을 위해서 처음에 연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이제 온 거죠. 이 실제 삶 속에. 아니 그 소장님은 그게 정말 뭐 될 것 같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정말 자기가 좋아해서 아니 뭐 돈 벌려고 본인이 굉장히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미래가 온다. 그래서 아 미래가 올 걸 예상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분명히 온다. 시간 문제다. 근데 이러한 미래가 더 빠르게 오게 하려면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해서 이것이 어디가 불가능하고 어떠한 기술이 새로 개발되어야 되는지를 누군가가 연구하고 실험을 해야 우리가 알지 않냐. 그렇죠. 미래를 담길 수 있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을 했고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과정을 하던 사람들이 몇 명 없었어요, 전 세계에. 그게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나 이제 버클리, 산타바바라 이런 데 몇 분 있었고 샌포드에 있었고 뭐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과학계 안에서는 좀 이단아들이었죠.
왜냐하면 동물 실험하고 다들 하고 있는 메인스트림 연구가 아니라 야 이거는 기초과학 연구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과학은 맞는 거야. 이게 이건 완전 미래 기술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그냥 이런 의심도 받았어요. 그냥 너가 헬리콥터 파일럿이니까 너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모든 놀이기구들을 갖춰놓은 거 아니냐. 이거 솔직히 따지고 보면 놀이기구지 이게 과학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과학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마다 부러웠나 보다. 근데 그때마다 약간 찔리시기는 하셨을 것 같지만 굉장히 그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왜 과학자들이 미래를 탐구해야 하는가라는 거를 정말 일관되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기쁜 건 이제 20년이 지나서 교수님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때는 뭔가 이상한데 이런 연구를 왜 하지 이렇게 보다가 지금은 선지자처럼 지금 그래요. 이제 성지가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선지 왜냐하면 이제 와 정말 안 믿었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플라잉카 그러니까 도심 항공모빌트를 정말 만드는구나. 우버에서도 만드는구나. 이게 정말로 두바이나 뉴욕의 상공을 이제 택시 에어택시로 날아다니게 됐구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본 거고 잘 생각해보면 일론 머스크도 처음에 전기차 가지고 나왔을 때 안 된다 쟤는 뻥친다 사기꾼이다 말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지만 보여주고 난 이후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개척한 사람이 돼서 굉장히 이 말하자면 그 누구보다 주가가 올라간 상태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교수님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다라고 했지만 그 미래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정말 생각하던 대로 온 거죠. 메타버스라고 하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 도심항공 모빌리티, 뭐 얼굴 인식 기술 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기업들이 이걸로 어떻게 하면은 원가를 더 낮춰서 실제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 매스 프로덕션으로 만들 거냐 대량생산 할 거냐로 왔으니까 제가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와 우리가 그때 연구소에서 사실 우리 지도교수님 우리가 봐도 약간 가끔 갸우뚱하면서 봤는데 우리도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정말 미래를 예측했을까? 이런 미래가 올 거로 생각하고 이 그 헬기 조종 시뮬레이션 게임을 개발한 거냐. 네, 그러니까 실험 셋업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그 연구소에서 10년 가까이 이제 연구하고 보면서 제가 계속 가지게 됐던 화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게 과연 예측이라고 본다면 예측이지만 또 다르게 보면 사실은 베팅을 하고 맞춘 걸 수도 있고 다르게 보면은 내가 준비하지 않았으면 그 미래가 안 올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그 제가 이제 위즈덤 컬리지에서 하려고 하는 강연의 경우에도 과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미래를 맞춘 걸까? 이게 과연 정말 예측일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이게 정말 이렇게 정말 말하던 대로 왔을까? 이 질문을 좀 다뤄보고 싶은 게 있고요. 교수님 우리 연구소에서 지금까지 했던 이 로봇팔 이게 알고 보니 플라잉카의 원시적인 형태의 그 출발점이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이런 시대가 올 걸로 예상하고 연구를 시작하신 겁니까? 네. 그 사고의 경로와 비결을 알려주세요. 네. 라는 질문.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고와 경로와 비결을 다 알려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차량들이 이렇게 도시에 몰리게 되면서 사실 도시의 인구가 집중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차량들이 내뿜어내는 매연이나 아니면 에너지 소모나 탄소 배출 이건 일찌감치 문제화가 됐잖아요. 그렇지 도시가 커지니까 막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네. 계산을 해본 거죠. 이 모든 차량들이 다 나와 있을 때 요거보다 가장 효율적으로 정말 쇼컷을 만드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면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여기에서 저기 날아가는 2분인 거예요. 근데 사실 비행기나 이제 뭐 항공 모빌리티가 날아가려면 에너지도 많이 들고 비싼 기술이라고는 하지만 얘가 딱 2분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은 싸다. 이 답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그냥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순간 공간이 꽉 차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 누군가는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3차원 공간에서 이 공기 중에 그러니까 에어를 활용한 솔루션이 안 나온다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생각하기에는 뜬구름이라고 했겠지만 사실은 계산을 해보고
이거 되겠는데 분명히 수요도 있을 거고 사람들의 삶을 바꿀 텐데 라는 예측을 하고 이제 그걸 강력하게 믿으신 거죠. 네네. 정말 이거는 온다, 된다. 근데 그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뭐 온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다는 걸 증명. 그렇죠. 경제성이 거니까?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고, 이,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경제성보다도 이 기술이 정말 가능하려면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돼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단순히 공중으로 날아갈 수 있는 뭐 배터리가 있고 이 기계를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관제 시스템도 있어야 될 거고 실시간으로 관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누가 뜨고 어디 가고 사고가 안 일어나게 루트를 제어해 줄 건가라고 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고객이 올라타려면 이게 이제 파일럿 라이센스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이 기계의 이 UX 그러니까 내가 보는 스크린을 보고 이걸 조종할 것인가 무인으로 갈 건가 유인으로 갈까 뭐 여러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유럽연합에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영국하고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이제 5개국이 같이 인프라의 문제, 조종의 문제, 인간 뇌 한계, 뭐 안전성의 문제, 배터리, 에너지 효율 문제 이런 걸 다 프로젝트로 몇 년 동안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해결 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미래로 향하는 길을 닦아놨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예측을 잘하셨을 수도 있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걸 했으니까 그게 미래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연구로도 나오고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이니까 자꾸 그게 미래로 되는 거지 뭐. 근데 그분은 왜 헬기 조종을 취미로 시작했을까? 그분이 분명히 사심도 좀 들어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 말씀 드리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진짜 얘기하면 교수님이 약간 좀 그 간지가 중요한 분이시긴 해요. 왜냐하면은 딱 19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포르쉐 911을 지르셨다는 어떻게, 얘기를 들었어요. 아, 집이 엄청 부자. 아니요. 엄청 부장, 자기가 모든 용돈을 다 벌어가지고. 아, 우리 용돈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슨 용돈이 뭐 그게.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거기까지는 안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대학생 때 내가 이제 포르쉐를 정말 몰겠다 사겠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몰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내 또래 남들이 안 하는 걸 나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분이군요. 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죠. 이제 헬기야. 네. 뭐 포르쉐는 이제 다 타네. 개나 소나. 에이. 그렇죠. 어. 근데 요즘 또 포르쉐 모델이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세대가 야 지금 안 타보면 다 전기차로 넘어가고 이거는 완전 골동품이 될 거기 때문에 만약 한번 타본다면 우리가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사실 이제 에너지나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 좋지 않지만 이 내연기관 중에서 정말 간지난 모델에 대한 수요는 다시 거꾸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막스 플랑크 바이오 사이버네틱스 연구소는 네? 그런 거 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그 돈은 누가 주냐? 그 돈 누가 줍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래서 이 기초과학 분야가 사실 한 번 잘 되면은 국가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연구들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막스 플랑크 협회, 막스 플랑크 재단이라는 곳이 매년 국가 세금의 일부를 그냥 무슨 보고서 안 써도 되고 그냥 기본 디폴트로 정부에서 돈을 세금에서 받아와요. 나라 예산으로 받아오고 그냥 과학자들 놀고 먹든 뭐 먹고 놀든 맘대로 해라. 네. 그리고 이게 정말 맞는 얘기가 놀고 먹든 뭘 하든 맘대로 해라가 철학이에요. 막스 플랑크에. 왜냐하면 이게 보고서 써야 되고 5년 동안 내가 뭘 했고 돈 어디다 썼는지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미래를 준비한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미 된 거를 살짝 바꿔서 성과 나오는 걸로 보고서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 네. 그거 해, 그거 그래서 여기서는 하르낙 원칙이라고 그래서 젊고 패기 있는 실력 있는 연구자를 데려다가 소장을 딱 시키고 앞으로 40년 동안 은퇴할 때까지 네 맘대로 다 해. 매년 연구비 다 지원해줄게. 아무것도 성과 안 나와도 좋아. 그러니까 정말 이 연구자가 정말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 할 만한 사람인가가 처음에 이제 선택될 때는 위원회가 물론 선정을 잘 하고 한번 믿고 맡기면 사람 변하는데 한번 믿고 맡기면 30년 40년 동안 무슨 연구를 해도 좋아라서 이 교수님이 아마 소장님이 됐을 때 초반에는 초파리 연구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돈을 줄 때는 뭔가 이런 연구를 잘하라고 줬을 건데 갑자기 헬리콥터 연구하고 가상현실 연구하니까 사실 논란이 안 됐던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계속 40년 맡겨도 되냐? 40년 맡겨도 되냐? 이게 정말 야 20년 하고서는 갑자기 때려치고 이런 뭐 포뮬라 1 뭐
헬리콥터 아~ 드론. 야 이거 사심치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비판이 많았어요. 저 진짜 누가 추천했냐? 저 봐봐라. 이 사람이 정말 맛이 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거꾸로 지금의 결과가 보여주는 게 이렇게 믿고 40년을 맡기는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인재다라고 했을 때 30년 40년을 그 정말 신뢰해 주면서 네. 연구비를 지원해 줄 때 지금처럼 이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그래서 의미 있는 연구들이 나올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연구 나왔는데 결국 가상현실은 미국 메타가 하지 독일에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니, 독일은 왜 헛돈을 써요? 그 지금 이 얘기까지 해도 되겠구나. 그 현대자동차그룹에서 하고 있는 도시항공 모빌티의 이제 어드바이저로 초반에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어드바이저도 그 지도 교수님과 소장님 해주셨고요. 지금도 전 세계 거의 그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나 뭐 비행기 회사 그리고 볼로콥터나 이런 정말 이 항공 모빌티 만드는 회사에 제자들이 다 가 있고 공동 연구하고 있고 이 연구소가 실제로 정부에서 받는 돈 외에도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원천 기술을 개발해주고 네,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 같은 것도 많겠죠, 뭐. 그렇죠? 특허는 굉장히 많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동선 박사님. 실제로 또 어떤 기업에 우리나라 현대차에서도 계셨거든요. 거기서 또 어떤 연구들, 어떤 미래를 준비하셨는지 이야기를 저희가 이어진 2부에서 계속해서 재밌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옵니다.